계속 막 비집고 들어오고 저를 심지어 밀어내거든요. 그래 목표는 원대하게 이러신 방부들이 왜 저 지금 뵙고 오빠 하면서 뭔가 딱 사진이 날라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것도 좀 보네. 안녕하세요. 뱀마보 채널의 팬분 나이킴입니다. 네, 올 한 해가 이렇게 또 끝나가는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 있었던 일들 좀 얘기 좀 하면서 내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좀 소회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, 그죠? 네,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아, 일단은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한 게 12,000명 정도? 와, 네. 언제 1,000명이 돌파했나요? 1,000명 돌파 시점이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봐야 될 텐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쭉쭉쭉쭉 이제 붙으면서 영상 하나가 터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12,000명에서 영상 안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역시나 존버는 승리한다는 거 다시 한번 항상 느낍니다. 존버맨이에요. 엄청난 존버맨이거든요. 근데 결국에 항상 승리하더라고요. 그 승리를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태양이 태어난 것도 존버네.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이제 뱀문에게 우리 이제 슬슬 병원의 도움을 받아볼까? 이제 더 마음이 편하다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뱀문이 조금만 더 이제 그냥 서로 좀 마음 기다려보자 그래서 존버맨.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오빠 하면서 뭔가 딱 사진이 날라온 거예요.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에 딱 두 줄. 너무 기뻤죠. 분명히 저희가 그 스위스 여행 갔을 때 이제 회사 선배가 그 마테오른의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게 사랑을 속삭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까지 이어지는 또 좋은 해피한 일이죠. 그죠? 네. 존버에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빠졌는데 만 명이 넘으면서 어쨌든 그게 지표가 좀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 기회가 찾아왔는데 맞아요. 저희가 락앤락에서 연락도 받아서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고 그리고 터진 영상 자체가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영상 편집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뭐 모밥이라든지 아니면 필모라라든지 그렇게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쪽에서 컨택이 오기도 하고 이 부부의 이런 좀 얘기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출연에 대한 연락이 왔을 때 조금 새롭기도 했어요. 저희의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보고 좀 그런 섭외가 들어온 거니까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 좀 접근이 달랐던 게 아무래도 인텔이 이제 CPU니까 좀 PC 편집이나 이런 성능에 대해서 그 CPU를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요. 사실은 여러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 싶은 게요. 원래는 여행으로 시작해서 이제 뭐 육아, 뭐 출산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로서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러 가지를 함께 많이 하는 와중에 그것들을 다 믿고 이제 같이 따라와 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사랑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죠.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전 느껴지는 게 어쨌든 한 우물만 계속 팠다면 이게 방향이 맞나 해가지고 계속 이제 됐을 텐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또 상황이 여행을 못하다 보니까 또 저희는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육아 제품들 좀 자연스럽게 소개해주면서 기회가 왔어요. 공기청정기 차량 안에 들어간 공기청정기도 아이를 위해서 맞네. 그것도 있었고 또 저희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도 아 맞아요.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도 사실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하는 환경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이런 좀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런 제품 소개하면 좋겠다 판단해서 그런 기회가 찾아온 거니까 본인이 만들어가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와 정체성 그래서 채널 컨셉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이런 데서 좀 드러난 것 같아요. 저희도 사실 되게 실험적인 거 많이 해보면서 아직도 고민이지만 여러 가지 기회로 연결된 걸 보면 내년에 더 많은 기회, 더 많은 분들이 또 광고주들이 연락을 줬으면 좋겠고 힘든 타이밍도 있었지만 아이 옆에 있으면서 촬영하고 또 재우고 나서 편집하고 이런 것도 좀 고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마이킴도 옆에서 너무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같이 즐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항상 뱀문 보면서 느끼는 게 뱀문이 그냥 사실 계속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저희의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또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라는 게 궁금해서 계속 구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졌는데 구독자가 굳이 안 해주신 분들 감사하네요. 12,000명 분이 항상 올라온 걸 다 봐주시면 좋겠지만 근데 욕심이고 그건 욕심이고 더 재밌게 볼 수 있게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야지. 맞아요. 어쨌건간에 본인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래야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. 그래야지 존버할 수 있어요. 존버는 승리한다. 근데 존버를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. 결국에 좋아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본인 스스로도 지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딱 맞는 포인트 같아. 맞아요.
이제 내년에 대한 목표를 내년. 좀 이렇게 딱 키워드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로 딱 끝내면 어떨까 싶거든요. 아, 네. 내년의 목표 1번 무엇인가요, 햄물? 구독자 1만까지도 너무 그 도달하기 힘든 목표치라고 생각했는데 초과 달성을 어떻게 보면 했는데 저 10만까지 해서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. 와, 내년 2021년도에? 네, 뭔가 잘 터져서 갑자기 너무 큰 목표 아니야? 원래 목표는 원대하네. 이러지 못하더라도 항상 목표는 크게 잡으라는 말이 있잖아요. 네, 그리고 저의 목표는 태영이 임신, 출산, 육아를 모두 공부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막바지 단계인 대학원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일단 저의 1번 목표이고요. 네, 마이킴 추울 것 같아서 또 약간 자산도 남편이니까 이렇게 또 히터를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? 네, 2021년 두 번째 목표는 태순이 만나기입니다. 태순이가 지금 저의 뱃속에 없어요. 태순이를 이제 콩알 태순이를 2021년도에 만나서 2022년도에 실물 태순이 만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사실 이렇게 목표대로 될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는 거 참 좋은 일이지. 근데 태양이가 태순이 좋아할까? 좋아하겠지. 태양이가 저랑 뱃문 이렇게 붙어 있어도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계속 사이에서 막 사이에서 막 이렇게 계속 막 비집고 들어오고 저를 심지어 밀어내거든요. 엄마랑 있겠다면서. 아 내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재밌다. 내년에 그래서 저희 목표 이룰 수 있게끔 구독자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네. 이렇게 저희 채널 시청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저 네. 잠깐만요. 근데 세 번째 목표가 있어요. 아, 뭐예요? 세 번째 목표는 코로나가 썩 물러가서 우리 태양이 데리고 한국 밖을 나가보는 게 목표예요. 좋다. 근데 그러려면 코로나가 물러가야 돼요. 그러니까 진짜 그런 날이 오겠지? 그런 날 오리라 믿고 코로나 박멸, 코로나 없어지는 그날까지 최대한 밖에 안 나가고 열심히 육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. 오케이? 그럼 다음에 또 내년에 봐요. 안녕.